우리 찬양이 굉장히 풍성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참여하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기 교회 올 때에 항상 그 지나는 구역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오는데 다 오셨을 겁니다. 어느 지역 되면은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많이 밟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항상 정체가 되고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그 속도계가 있더라고요. 몇 마일로 당신이 가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속도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브레이킹을 하고 조심스럽게 그 지역을 지나는 것을 매주 주일날 사실 매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죠. 마음 놓고 속도를 달리고 싶은데 이러한 남이 다 보는 그런 레이더 속도계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면서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나 경고이고 불편함도 있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안전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를 잡아주는 안전 그물망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치거나 또 험하게 운전하지 않도록 철로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장치를 시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안전장치 경고가 없다면은 우리는 좀 막가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장치를 잘 관찰해 보니까 10마일 이하로 과속을 하게 되면은 이게 깜빡깜빡 저기 숫자가 깜빡거리는데 10마일 이상으로 과속을 하니까 제가 해봤겠을까요? 하니까 막 경광등이 경찰 불이 들어오면서 심쿵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간은 창피할 수가 있고 약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경고의 사인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한 사실은 안전한 장치인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민들을 또 시민들을 배려해서 이런 장치를 만들었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과속을 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경고의 등들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불편함을 줄 수가 있고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과속을 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writing on the wall, 우리 벽에 쓰인 글씨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문구가 나온 유래가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벽에 쓰신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손글씨의 경고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해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메시지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손가락 글씨에 하나님 손가락 글씨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들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의 포로기 생활을 읽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시험을 받게 되었죠.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폭군 그러한 왕에 의해서 왕이 금신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다 모조리 이 풀풀에 넣는데 그 중에 세 사람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있었던 이 백성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바로 왕을 거역하고 또 승리한 그런 거룩함의 향기가 오늘날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왕인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이 아버지의 왕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의 슈퍼파워, 가장 최강국의 힘을 갖고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자기의 신하들, 귀족들, 왕가들, 자기의 장군들을 데리고 큰 연을, 피로연을, 큰 잔치를, 술파티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서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 베사살 왕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우리가 정복한 저 이스라엘 나라,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저 여호와 신을 섬기는 그 백성의 신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을 가지고 오나. 우리가 여기 있는 은그릇,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이 아니라 녹그릇이 아니라 저 금으로 한번 마셔보자. 여기다가 술을 가득 채우고 건배하면서 마셔보자. 이러한 흥을 돋구는 자기를 자랑하는, 우리가 이 모든 지역에 패권을 장악했다 하는 교만한 목소리를 내고 뱅크릿을 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황후와 또 우리 많은 귀족들이 함께 그 그릇으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준 금의 신, 은의 신, 나무의 신, 또 우리 돌의 신, 이런 신들에게 경배, 건배하면서 그들은 흥겨운 시간을 한참 분위기 좋게 보냈습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갑자기 분위기를 싸늘하게 하는, 아니 공포심을 갖게 하는 일이 발생하죠. 어쩌면 이렇게 잘 밝게 비춰진 그 벽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이 비치니까 밝겠죠. 등잔불이 있는 그 반대편 벽에 회벽인데 흙으로 된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갑자기 벽에 글씨가 나타나니까. 또 글씨가 있네요. 화면에. 안 놀라시네요. 뭐. 우리는 뭐 화면이 있고 전기가 있고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벽에 살았던 왕궁이 흙벽으로 돼 있던 그런 시대에 글씨가 나타나는 것은 엄청나게 놀랄 뿐만 아니라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장 뱅크릿에서 크게 놀랐던 사람은 뱅크릿을 인도했던 베사살 왕이었죠.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의 다리 후들후들로 걸려가지고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무서운 이런 가슴을 잠깐 이제 가라앉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벽에 신들의 누군가가 쓴 메시지인데 그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더 그의 공포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왕이 자기의 리소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을 합니다. 자기의 참모들과 또 모든 학자들, 점술가들, 철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저게 무슨 뜻이냐, 글을 읽을 수가 있는데 아람어로 된 알파벳으로 읽을 수는 있는데 단어 단어 하나를 읽을 수 있는데 합치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자의 사자성어 같이 글자를 하나하나 알 수 있지만 합치면 다른 문장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읽을 수가 없는, 아무도 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이 현상금을 걸지 않습니까? 이 숙제를 풀어줄 사람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다. 옷 한 벌, 좋은 정장 하나 주겠고 또 금으로 된 목걸이를 주며 고위 관직자를 자리를 주어서 그 사람을 내가 높이리라.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job for professional,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모두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writing on the wall, 벽에 글씨를 써가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특별히 그러한 마음들을 일깨우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가장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가장 내가 안정되고 가장 조금 힘이 있고 좀 살만하다 했을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손글씨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What is your will?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랑하던 자신하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산 고급 차 또는 어떤 재산, 이것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들 자랑하던 나는 인맥관계에 금이 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은 인류가 스스로 과학과 의학에 자랑하면서 우리 또 경제력을 자랑하던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해독제가 없는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writing on the wall, 하나님의 손글씨로 말씀을 하실 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요새 있는 우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이볼라, 사이러스, 메르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글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글씨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일 수 있지만 목적이 어떤 것을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인, 우리의 attention을 grabbing하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다니엘서만 아니라 구약에 몇 번 하나님의 손 글씨를 나타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노키하는 것이었습니다. Let my people go! 보내주라! 내 백성을 경배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앙을 열 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술사들이 보니까 아론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대자 그 티끌이 변해서 이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 몸을 근질거리게 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한 것을 봤습니다. 이 마법사들 요술사를 볼 때 이것은 hand of God, 사람이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이 손으로 하신 일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당신의 손가락으로 애굽에 쓰신 글은 무엇이냐? You are not that great. 너가 믿고 있는 열 가지의 거짓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그렇게 대단한 군사력과 대단한 물질, 재력, 너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이 아니다. You are not that great. 애굽, 너는 그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그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었습니다.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가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여주시죠. Stuck.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후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러한 증거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있었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셨습니다. 무엇을?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써주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주인이 있는 백성이다. 그냥 마음대로 막가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향한 거룩한 뜻이 있고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시면서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시는 그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저 높은 하늘에서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신약의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계속 관여를 하시면서 당시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면서 교만이라는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경고를 주신다는 것이죠. 개인이나 공동체가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에 빠지지 말라고 항상 우리에게 여전히 벽에 글씨를 쓰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손글씨를 쓰신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원래 질문입니다. 우리 벨사살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벨세살 왕은 전문가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글씨의 의미를 풀어줄 전문가로 불려오게 됩니다. 예전에 당신의 아버지 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신들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문제를 해결해줬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왕후가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불려왔습니다. 벨세살 왕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벽에 있는 글씨를 보는 순간 다니엘은 바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또한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그렇게 질문을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벨세살 왕이여 당신이 나에게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쓰인 글씨는 심판의 메시지, 벨세살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매우 무거운 메신저의 마음이 되었을 것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뜻을 해석하기 전에 길게 설명을 합니다. 길게 아버지 때부터 또 당신이 어떠한지 설명하면서 어쩌면 설득을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설명할 텐데 이 뜻이 무엇인지 알려줄 텐데 그 이후에 바른 반응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직역을 하기 전에 긴 설명 부분을 뜸을 들이는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에서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나라를 느부갓네살 당신 아버지에게 주었고 많은 권세와 힘을 누리는 그러한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그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정하신 7년 동안 그는 소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벌거숭이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정신이 깨어서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셨던 것을 우리 벨세살 왕에게 아버지 때 얘기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5장 22절에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벨세살 향해서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벨세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신들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점점점. 벨세살 왕이여 당신은 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께서 하신 것을 다 보고 알고 그의 아들이 되어서 아직도 뭡니까?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교만합니까? 이러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손가락 글씨에 경고를 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영적 교만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서 주신 손가락 글씨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 그냥 그렇게 되었구나 뭐 too bad 그냥 이런 나쁜 일이 있었구나 재수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what does that mean? 왜 하나님 그런 글씨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그러한 갈증을 갖고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참 우리가 기도하는 올해의 목표인데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는데 What does that mean? 아버지 당신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저희가 알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성령님께서 직접 친필하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교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편하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합당한 주의 글씨에 대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quiet time을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읽고 계신 줄로 압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가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구하러 멀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Every step, 모든 단계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서 알게 해주시고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하시며 또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또 그 여자를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리브가의 집에 가서 여태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오고 싶은 오고 말고 싶은 말고. 그러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인생이 너무 순탄하고 스트레스가 없이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신부감 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전사님들도 제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좀 힘들어요. 협조 안 됩니다. 어려운데 너무나 스트레스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형통하게 일하는 거 보면서 나와 어떻게 다른지 이 거울을 보니까 내 모습과 이 말씀 너무나 다른 모습 보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구하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나 보는 그런 관찰하는 눈을 가지고 every step을 갈 때 만약에 안 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없는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면 되는데 내가 너무 내가 주인되었구나. 내 목회, 내 어젠다, 나의 계획 이것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자분들이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매일 아침에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베스살이 다니엘을 찾았듯이 우리는 성령을 찾고 그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손가락 글씨를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분명한 주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항상 every day 주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 봄으로 말미암아 손가락 글씨를 잘 해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만이 이 뜻을 아시고 주님 성령님께서 많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글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의 말씀 앞에 반응 그리고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 경고의 그 글씨를 직역을 해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 뜸을 들이고 당신이 알 만큼 아는데 이것도 모릅니까 하면서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마지막에는 당신에게 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2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5절에 이르기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이분도 아람어를 참 잘하시네요. 외국어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 그 고대 근동의 언어입니다. 정말 이 뒤에 이 정답이 없었다면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도 풀어보겠습니다. 메네 하면은 재다는 계산하다 숫자를 세워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Numbered. Your days are numbered. 너의 연수가 계수가 되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여 당신을 하나님께서 지어보는데 그 나는 사는 날수를 지어보니까 numbered. 매네 매네. 두 번 쓴 거 보니까 매우 짧게 남은 긴박한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고 세 번째 단어가 데겔이었습니다. 데켈. 데켈은 무게에 관계된 단어입니다. 저울 있지 않습니까? 저울에 추를 올려놓고 뭔가 물건을 올려놓는데 당신을 재보니까 추와 비교해서 보니까 당신은 함량이 미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이 있고 통치자의 권위가 있는데 당신은 이 세상에 물질을 섬기고 이 세상에 보이는 당신 스스로 영광을 섬겨서 함량 미달입니다. 데켈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 바르신 우는 end
그리고란 뜻이고요. 바르시는 이제 당시의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넘어갔다. 메대 바사 민족에게 곧 넘겨준 바 되겠다.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 그러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다니엘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이 이러한 명쾌한 해석을 들었을 때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는 다니엘에게 고급 옷 한 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리 목에 금으로 된 사슬을 주었고 그 나라의 세 번째 넘버 3 통치자로 그를 세우게 되고 존귀케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은 암살자에서 저격을 당하 죽음을 당하고 이어서 바로 그날 그 다음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벨사살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사실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할까요? 벨사살이 하나님의 손가락 글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다니엘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교만한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벨사살이 몸이 아파요. 어디가 아픈지 모릅니다. 너무 아파서 여기 스탠퍼드 하스피탈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10명 의사가 다 진단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의 수석 의사, 마스터 피지션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를 척 보는 순간 바로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 몸속의 깊은 곳에 암인데 그것도 사기 말기 암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자 벨사살 환자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당신 정말 명의입니다. 당신 같은 의사 여기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베이어 의사의 최고 의사일 것입니다. 하면서 많은 선물과 돈과 이런 것을 주고 그날 밤 죽었습니다. 이게 합당한 반응입니까? 아니죠. 내 몸속에 무서운 암덩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순간 어떻게 했으라든지 이것을 좀 제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고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 하나님의 뜻이 그랬군요. 내가 이 부분에 잘못하고 있었군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걸 알려주셨으니 정말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 끝나고 있으면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좋으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굉장히 어렵습니까? 사람입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좋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은혜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런 질문을 대하고 싶습니다. So what? 성도님께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좋은데 So what? 그 결과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당신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메시지를 잘 받으셨는데 So what? 이제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예의상 그렇게 질문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종종 듭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은혜는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이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풀지 않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음성을 들었습니다. So what? 그는 아버지 때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경배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직접적으로 얘기했으나 다리오 벨사살은 실패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다니엘 시대 때 그랬었더라. 재밌는 얘기네. 그런 신기한 일도 있었구나. 그것이 목적인가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손글씨를 쓰시면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경고가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글씨 앞에, 예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의 그 쓰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손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뭐 건강이 잘못되거나 뭐 재산이 어렵거나 또 뭐 바이러스 얘기했는데 그러한 손글씨들이 하나님의 정말 심판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저의 대답은 노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성령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에게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하게 쓰신 하나님의 손글씨가 있습니다. 그 글씨는 그냥 이런 회칠한 벽에 쓴 어떤 왕궁에 쓰여진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쓴 그런 고대의 글씨가 아닙니다. 그 글씨는 온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친필로 아니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들로서 높임 받으셨는데 What is my response? 나는 그 글씨를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그것이 우리 항상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보여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작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후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정결케 하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참된 우리 삶의 통치자, 우리의 참된 임금, 우리의 목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를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 You are God and I am not.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이 저 벨사살 어리석은 왕 아버지 때 본도 못 보고 또 저 어리석게 목석의 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왕 이 나라가 또 자기 것인 양 사는 그 어리석은 왕이라고 비웃고 정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벨사살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가 이룩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힘있게 건강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전혀 아닌데 우리는 불쑥불쑥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결정권자야 하는 교만한 마음을 발사가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주님께서는 신선하게 좋은 마음에 기록해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He is God and I am not.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손글씨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경고를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한 우리 마음의 겸손을 항상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everyday 부드럽게 주 앞에 겸손한 넷을 낮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everyday 매일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경배하고 낮춥니다. 언제가 구원받을 때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 삶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다니엘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겸손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한 폐렴이 단순히 어떤 재수 없고 또 실수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글씨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세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 있던 이볼라 바이러스도 그렇고 또 SARS, MERS 그리고 이번에 우한 폐렴까지 우리의 과학과 의학에 대한 교만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돈에 대한 의지하는 캐피탈리즘, 또 우리의 기업들을 기술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깨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글씨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갖게 됩니다. 우리의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래야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과학과 기술과 나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팔러시 메이커들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위정자들을 위에 세우신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지혜로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특권이자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미국의 정부, 한국의 정부, 심지어 중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이 땅을 내가 치료하리라. 나의 백성이 마음을 겸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써진 하나님의 손글씨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주님, 제가 항상 everyday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반역이 아니라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베풀어 주셔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치료자이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